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제지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용산에 있지만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 이 얘기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김건희 픽에는 밀리는 거예요. 이게 용산 권력의 본질이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원모 건이 왜 또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애초에 이원모 전 비서관은 공천 신청한 데가 강남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잘 생각을 해보면 강남을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여기 현역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자기가 현역이니까 자기가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 이원모 전 비서관 여기다 또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는 거 아니? 둘이 충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돌을 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냅니다. 갑자기 화를 내서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좋은 지역구에만 공천 신청하면 어떡하니? 화를 내서 그 당시 보도로 확인된 겁니다. 화를 내서 이게 박진 장관한테 하는 얘기냐 이원모 전 비서관한테 하는 얘기냐 왜냐하면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뭘 꽂았다라는 얘기는 그때는 안 했을 때니까 박진 전 장관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택을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을 한 사람이고 이원모 전 비서관도 용산에 있었는데 어쨌든 용산에서 비서관 한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면 둘 다 윤석열 사람일 텐데 그때 시각으로는 두 사람이 거기서 충돌을 했는데 왜 여기 강남에다 꼭 강남에다 신청하고 그래 화를 내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걸까 누가 비키는 걸까 이렇게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거든요. 그렇죠. 둘 다 사라졌어요. 한 명은 종로로 갔나 그렇고 한 명은 이제 용인으로 갔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한 거냐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믿고 현역이 자기 지역구에 신청한 사람이 이원모와 신청해서 이게 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믿고 신청한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둘 다 날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믿고 신청한 사람이 우리가 기존의 보수 정당의 논리대로면 돼야죠 무조건. 네. 이 사람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물론 문제고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날아간 거고. 그래서 아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니까는 옮기는 사람이 용인으로 옮겨서. 그렇죠. 거기서 대통령 백 믿고 뭘 하려던 사람이 지금 또 날아간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용산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행태가, 저는 멘탈리티와 행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는 이미 이제 장인숙 기자가 이미 말을 해버렸으니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고발사주잖아요. 고발사주거든요. 근데 이게 고발사주가 결국은 저는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KBS, MBC 탄압, 그리고 반국가 세력, 댓글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김건희의 댓글 공작팀이 있나? 댓글팀이 있나? 그런 이슈가 한 1개월, 2개월 전에 잠시 불거졌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했던 것들 보면 극우 유튜브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사진 찍기 놀이하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은 지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자주 듣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것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언론인들이 많이 쫓겨나고 막 KBS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TBS는 회사가 없어질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 뒤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전달해 주는 팀이 한낱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념적으로는 1%의 지지를 받기도 힘든 극우 유튜버 쌩얼로 마냥에 나온다면 극우 유튜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관리 또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시민사회 소통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고리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했던 행태가 댓글 공작이랑 좀 비슷해. 요 말 있잖아요. 그 딜치기 전에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철규에게 보내려고 했던 문자. 그거 한번 들려주실래요?
이게 그 확정되면 그다음 바꾸기 어렵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근데 니네가 저기가 그 좀 더 그 뭐나 좀 공중파나 이런 데서 뭐 좀 이쪽에서 확 눈에 들어오게 불안을 느낄 정도로 뭔가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철규 해가지고 네. 문자로 확 해가지고 예. 뭐 여사 뭐 저거 얘기하면서 예. 용인갑으로 뭐 그 하는 게 여사 저거 뭐 그래서 그 사천 그 뭐 저거 하면서 슥슥 건들어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예. 그 문자로 해. 예. 살짝 겁을 줘. 예. 이게 겁을 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나. 그렇지.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더러운 정치. 저거는 모략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중상 모략하는데 저건 중상보다는 모략 쪽에 가깝다고. 아니, 실체는 있으니까. 모략. 그렇게 하는데 저거를 이명수 기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한테 주문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뭔가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의 이 저기 의사결정 구조를 흔들어 놔야 된다. 깨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거.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영선도 공관위원 찾아가가지고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도 그랬고. 예. 네. 뭐 거기는 또 거래도 했잖아요. 정보를 갖고 와서. 그렇지. 네.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압박을 하고 안 되니까 또 개혁신당에 가서 딜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근데 이것 자체가, 아,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정석이었구나. 그렇지.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굉장히 네. 그 저로서는 이게 참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 하면은 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하고 20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그 청와대 동료들하고 만나거든요. 그 연대 의식이나 동지 의식은 지금도 안 깨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욕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정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국가에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저런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과거의 청와대의 어떤 정서와 문화를 감안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선 다른 직장보다도 대통령실은 특별한 직장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저런 식의 어떤 시정잡배 같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뭐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저렇게 가기 전에 대부분 대통령실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번 총선에 나갈 걸러지죠. 사람들 몇 명이냐. 그다음에 거기서 서로 또 부딪히는 놈들이 있냐. 당하고는 협의가 잘 되냐 해서 싹 정돈을 다 해줘, 정돈을. 근데 여기서도 김 여사가 그걸 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속으로는 그 저기 뭐야 흑심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내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정권이고 뭐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이해관계로 뭉친 공동체야. 맞아요. 이 정권 자체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